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유가족 특별채용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8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사건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고는 순직한 직원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기아 자동차이고요. 원고가 패소했다가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제 원고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85년 2월 달에 이제 기아 자동차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 8월 25일 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9일 날 사망합니다.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한 다음에 사망하죠. 그러면서 이제 망인은 이제 산재 판정을 받습니다. 뭐그 과정에서 뭐 벤젠 뭐 이런 걸 노출돼 가지고. 그런데 이 기아차 노조의 단체 협약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비속 한 명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 단체 협약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원고가 이제 망인의 자녀인데 원고가 나를 특별 채용해달라고 이제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회사가 이거 부당하다고 해서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이거를 이제 특별 채용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 단체협약상의 산재 사망 조합원의 직계비속 특별 채용 조항은 1990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효력이 과연 있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산재 유족의 특별 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등을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느냐?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일자리 대물림으로 사회의 정의에 반하고 유족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어서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원고 패소를 하게 된 거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까지 올려가지고 이 판단을 다시 하는데, 첫 번째, 단체 교섭권의 행사, 노사협력 자치의 결과물, 이런 것들은 법원의 후견적 개입보다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사가 어쨌든 단체 교섭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으면, 법원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런 일정한 사유를 한정해서 직계가족 채용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것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제 1990년 초반부터 나왔는데, 산재로 사망한 그러니까 근로자의 자녀 채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상이 너무 턱없이 좀 적었고 이 적은 거에 대한 보충 방안으로 유가족 특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 특혜가 있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좀 적게 받아도 우리 자녀가 채용된다면 좀 적게 받아도 채용됐으니까 그냥 수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채용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보완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만 무효화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각종 법률에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법에 보면 특별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반사회적 무효라고 볼수 없다라는 게 이제 다수의 의견이었고요. 반대 의견으로 이기택 민유석 대법관은 업무 능력과 무관한 채용 기준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 사실 위반이다라고 이제 본 거죠. 하지만 다수설은 그렇지 않다. 이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냐라고 본 겁니다. 활용은 뭐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상식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건데 90년대 무렵에는 산재 보상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산재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이 조항은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산재가 막 늘어나진 않거든요. 누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면서까지 뭐 자녀 특별 채용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니네가 산재를 줄임으로써 줄여나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턱없이 적었던 보상금에 대한 대체 보상을 안 해주는 상태에서 특별 채용, 그러니까 산재 사망 유가족 특별 채용 조항만 무효로 하는 건 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할 때는 이거 감안해서 적게 줬는데 이제 와서 십몇 년 지나가지고 그거 무효니까
보상금은 그러면 더 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만 무효를 하는 거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뭐 산재 사망 유가족의 특별 채용이라는 것이지 일자리 대물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래서 그거는 산재 사망 유가족 특별 채용은 가능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고, 앞으로 뭐 이런 조항들도 뭐 종종 생길 수 있겠죠. 노조가 강하다면.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정리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0월 15일자 판례 공부 민사 자유심증지위와 건설 원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8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11-4181 사건입니다.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분양 전환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부영건설인데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임대주택법상 의무기간 경과가 되면 무주택 그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 분양 전환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정 기준을 법령에 정하고 있는데 그 법령에 이제 보면 건설 원가의 산정 기초가 되는 건축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원가를 이제 먼저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원가의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이 예전에 판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이게 건설 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2009-97079에서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얼마냐를 계산해 내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야 분양 원가, 그러니까 분양 전환되는 분양 대금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양 전환 가격은 건설 원가와 감정 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 원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감정 평가 금액 산술 평균액, 요두 개를 평균한 가격. 그 가격에서 이제 15년, 10년 지났으면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뺀 거. 요게 이제 분양 가격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두 개의 감정 평가를 먼저 감정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보면서 이거 감정평가 해주세요. 해줬더니 원고와 피고 둘다 이의를 합니다. 이거 분양 잘못됐다. 이거 너무 높다. 너무 낮다. 뭐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하자. 그래서 두 번째로 2차로 다시 재감정을 또 합니다. 또두 개의 법인에 대해서 다시 했는데 원심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건축비 아까 건설 원가에 대한 건축비에 대해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어떻게 산정을 했냐면 취득세 과세 표준이 아닌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서 건축비를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 건물을 만들었을 때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 회사가 취득세를 내면서 근데 취득세를 냈는데 내가 이 취득한 아파트가 1억 원짜리예요라고 산정을 한 다음에 1억 원짜리니까 나 1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낼게요라고 낸 겁니다. 근데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그 취득세의 근거가 되는 그 가액에 관한 산정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세금 냈으니까 너 이게 건설 원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건축비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건설 노임이라든지 자재 원가를 다 산정해가지고 이 건물에 들어가 있는 자재와 뭐 건설 원인을 다 산정해서 분당 그 건물의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취득세 과세표준보다는 높았습니다. 좀 더. 높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원심은 인정한 거죠. 그리고 감정평가액, 아까 말한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액은 첫 번째, 1차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산해 보니까 어떻게든 뭐 금액이 달라진 거죠. 첫 번째, 취득세를 안 하고 건축비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분양 원가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임차인들은 더 높은 비용의 분양 대금을 내야 건물을 분양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계산해 내는 일은 사실 그 어떤 걸로 이 실제 건축한 건축비를 알수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상 판사의 재량입니다. 어떤 걸로 할 거냐? 뭐 아까 말한 감정평가에 나와 있는 그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어느 게 맞는지는 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투입된 금액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 되는 것은 한 10년 이상 있다 보니까 그 자료 이제 다 폐기되고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떤 자료를 쓰는 것이 그 당시에 취득, 실제 건설비와 가장 유사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심증주의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실제 투입된 건조비 산정을 위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채택하지 않은 게 위법한가? 이렇게 요걸로도 추정하는 것이고 요것도 추정일 뿐입니다. 둘다 추정일 뿐인데 어느 거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한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 감정을 쌍방 감정을 이의를 해가지고 제 감정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 감정 결과를 채택하는 게 말이 돼? 이 문제가 이제 두개 남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자유심증주의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까지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법인 장부의 자산의 취득가액이 정확히 기재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 건설사가 처음에 티스크를 낼때그 계산 내역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다. 그리고 그거를 법인이 과세표준을 해서 납부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이 만든 자료니까 이거는 믿을 만하다 이런 겁니다. 믿을 만하다. 법인 니네가 이걸 믿었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 취득세 그 표준에 의해서 너 취득세 고밖에 안 했잖아. 그러면 너는 이거 이상을 주장하는 것좀 이상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당시에 취득세 과세 표준, 그때 했던 법인이 생각했던 취득 가액의 내용, 그것이 건설 원가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감정의 평가는 사후적인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채택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그 건설비가 낮은, 그 취득세 과세 표준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원심을 파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감정을 쌍방이 모두 이해해가지고 제 감정을 했다면 그거는 버려라는 겁니다. 버리고 재평가된 금액으로 다시 해라. 그러니까 제 감정을 했다면 그리고 쌍방 이의를 모두 해서 한 거라면 제가 두 번째 재감정된 평가 결과를 가지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심이 말했던 두 가지 다 잘못됐다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례는 이 판례는 자유심증주의의 내용과 한계를 좀 비교적 정면으로 다룬 판례에서 좀 특이한 판례입니다. 보통은 이런 판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 이런 게 있을 때 한번 나올 만한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한번 그래도 이런 내용을 다룬 판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투입된 건축물을 어떻게 사출을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임대주택 분양 여하튼 취득세 과세 표준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앞으로 분양 전환된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표준이 건설 원가 산정 기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판결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위계 가늠죄의 위계 음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8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5도 9436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2015년 사건인데 2020년에 지금 전원합의체로 판결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검사고요. 파기 환송됐는데 판례를 변경하면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용 법령은 이렇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유괴 또는 위력으로서 뭐 아동 청소년을 가늠 추행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괴 또는 위력인데 특히 위계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36살이었고요. 2014년 7월에 채팅 앱으로 만난 14세의 피해자를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속이면서 채팅 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달간 뒤에 피해자에게 나를 스토킹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내 선배와 성관계를 하면 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토킹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떼어내려면 내 선배와 피해자 14세,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됐죠. 이 14세 여학생하고 성관계를 해야만 스토킹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피해자가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게 됩니다.
이게 사건은 이런 사건을 제가 저도 예전에 그 법원에 있다 보면 이런 사건을 간혹 만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사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실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 집요하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계속 말하고 처음에 피해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뭔가 이렇게 약간의 실마리로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에 대해서 말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건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사건에서 피해자도 결국은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피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의 생각을 어느 테두리 안에 밖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그 논리 안에서 계속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이 가스라이팅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피해자, 이제 피고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선배랑 성관계를 가지게 피해자를 설득한 다음에 자기가 그 선배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성관계를 갖고 나서 이 피해자가 너무 이상하다. 찜찜하고 그래서 그때 부모에게 알려가지고 이제 사건화가 이제 된 거서 잡힌 거죠. 문제는 뭐냐면 종래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위계에 의한 가늠에서 위계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늠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진은 위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늠행위가 아닌데 가늠행위라고 착각한 경우만 위계다. 그 속인다는 의미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처럼 말해놓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만 위계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위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주기, 그러니까 성관계라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돈을 안 주는 경우, 이거는 위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좀 이상하죠? 속였는데 위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가늠의 자체에 대한 속임은 없었다는 거예요. 성관계 가지면 돈 주겠다고 하는데 돈을 주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착각인 거지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거는 착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본 거죠. 되게 이상했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판례를 바꾸게 됩니다. 위계에서 가늠의 목적은 피해자를 속이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한 거를 것이 맞다. 그러니까 종래 판결 잘못됐다고 아예 그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 그 사정을 속인 경우, 그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한 경우는 위계가 맞다. 라고 해서 이 사건에서는 위계에 의한 가늠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원심에서는 종래 판례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거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속인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위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했더니 검사가 상고를 했더니 2015년에 기소에 그 상고된 사건인데 2020년에 와서야 이거는 위계가 의미가 잘못됐고 위계는 성관계를 갖게 중요한 동기를 속인 경우에 위계 맞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계 유죄 맞다라고 해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유죄 취지로 넘겨준 거예요. 종래 판례가 되게 이상했습니다. 저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이상했고 실무에서도 되게 이상했는데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관음해도 인정 안 했고 남자 소개시켰다고 거짓말해서 여관까지 끌고 그 데려간 것도 위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제는 꼭 성행위 관련된 위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속이면서 가늠행위 하면 위계에 의한 성관계 되는데 핵심은 거짓말과 그 성행위 관련된 중요한 동기가 관련되어 있어야만이 위계가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과 그 성행위가 중요한 동기가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그 위계가 가늠행위 되게 어렵도 있습니다. 근데 요 판례병에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옛날 판례를 잘못 기억할 경우에는 위계가 안 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서 이제 위계가 가늠의 범위가 엄청 넓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이 뭐 피해자나 또는 피고인의 상담할 때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8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1294 판결이고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전자 기록 등 위작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32조의 2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 사건이 그 범죄는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여에 관한 타인의 전자 기록 또는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이제 처벌받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위작의 의미가 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표이사였고 또한 명은 사내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2018년 1월에 거래소를 개장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거래하는 것처럼 그 자동 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차명 계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차명 계정을 통해서 매매 주문을 막 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를 처음 오픈하려니까 몇명 없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명 계정을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얘네끼리 서로 막 거래를 하게 만듭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차명이니까 돈이 오가지 않죠. 그런데 사용자들은 나 말고도 거래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유량의 정보를 조작합니다.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거래하고. 근데 둘 중에 둘만 거래하니까 실제로는 뭐 보유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사전자 기록 위작으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죄가 났는데 피고인들이 이제 상고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위작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걸 먼저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그 문서 위조에 관한 그 체계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서 위조는 사문서와 공문서로 나눠집니다. 사문서와 공문서로 나눠지고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 명의인을 위조, 그러니까 그 도용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걸 이제 위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성 명의인이 아니라 내용을 허위로 쓰는 거. 이거를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허위 사문서 작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특별한 경우 뭐 진단서 이런 거할 때만 허위 사문서를 작그 허위 사문서 그러니까 허위 뭐 진단서 발급 이런 것들은 처벌하는데 일반적인 사문서에 허위 내용을 하는 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사안에서 뭐냐면 대표이사가 지금 내용을 바꾼 거죠.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명의인을 위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바꾼 거죠. 내용은 그러니까 허위 사문서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 종이 문서에 있어서는 허위를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전자 기록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면 처벌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위작의 의미에는 아까 말한 허위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 위작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이 판결에서 전원합의체에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다투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허위 정보는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해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 라는 것이 허위 정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 이게 다 위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시스템에 장애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리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거 우리 회사 잘 되게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리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 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거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차명 정보나 보유량을 막 조작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시스템을 그르치게 한게 맞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네가 대표이사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다가 이상한 정보 입도하는 건 타인의 전자 기록이 또 맞다라고 해서 이거는 허위 정보 입력도 위작에 포함되고 사무 그르치게 할 목적도 인정되기 때문에 너 유죄 맞다라고 다수 의견을 본 거죠. 소수 의견 5명이나 됩니다. 이기태, 김재영, 박정우, 안철상, 노태학은 이거 우리 사무소의 경우에 내용 위조 아까 말한 허위 내용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사전자 기록만 허위 내용이 처벌하고 이상하다 안 된다.
위작과 위조는 동일하고 위작이 위조와 다르다고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내용 위조, 아 뭐라 허위 내용 작성하는 사문서 처벌 안 하기 때문에 위작도 위조와 똑같이 봐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소수 의견이었고요. 다수 의견은 사전자 기록에 허위 내용이 입력하는 거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다알 필요는 없고 결국은 종이문서와 전자기록은 사문서 위조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종이문서에서는 허위 내용 작성하는 거 처벌 안 됩니다. 뭐 특별한 아까 말한 진단서 이런 것만 처벌되지, 그냥 보통 문서에서 허위 내용 작성한 거 이거 처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 토지 준 적이 없는데 토지 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작성하는 거내 도장 찍은 거 이거 안 된, 이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기록에다가 허위 내용 입력해서 하는 경우에는 처벌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자기록에는 허위 내용 입력해서 하는 경우는 처벌된다. 이건데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서버에 전달되는 데이터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위작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컴퓨터에다가 내용 파일에다가 내용 해서 그 출력하는 거 이거는 사전자기록 아닙니다. 컴퓨터 서버 같은 데 내가 허위 내용 조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내용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사전자 기록의 위작의 의미에 있어서는 종이 문서하고는 다르다. 요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동산 양도담보 배임 무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8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4770 사건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한번 내용 보시죠.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특경법 위반 배임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양도담보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지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양도담보에 관한 여러 가지 판결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두 배임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적용 법령은 이제 횡령 배임 상법 제355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물을 처분한 자가 임무 위배할 경우에 처벌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제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대표이사였는데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이제 양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서류에다가 레이저 가공기 두 대를 동산 양도담보로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금을 안 갚은 상태에서 레이저 가공기를 딴 데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 동산을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산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보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라는 게 종래의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제 내용을 바꾸는 거죠. 결국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동산을 보관하는 의무가 타인의 사무냐? 내 건데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게 타인의 사무냐? 이게 이제 옛날부터 이상해졌었죠. 근데 이제 이거 다안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양도담보 제공한 물건을 보관하는 거는 채권자의 신인관계를 기초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물건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거지. 얘하고 특별한 신인관계가 있어서 한게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자하고 무슨 신인관계가 있느냐. 그냥 양도담보 제공한 거고, 그냥 내 물건이니까 갖고 있는 거지. 이거는 특별한 신인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그런 신인관계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 배임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 의견은 김재형 대법관의 의견이 있었는데, 담보가치 유지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양도담보는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제그 종전에 그 영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양도담보에 관해서 정리했는데 정리한 건딱 하나입니다. 양도담보는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무죄, 배임 무죄. 양도담보, 대월면제, 약정, 그다음에 뭐 이중양도 뭐 이런 거다 배임죄 안 됩니다. 딱 하나, 부동산의 이중양도. 요것만 이중매매, 요것만 배임죄가 된다. 나머지 다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산, 부동산, 뭐 양도담보, 대물변제 약정, 뭐 저당권, 뭐 하여튼 뭐다안 된다. 배임죄 안 된다. 다만 부동산 이중양도만 배임죄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중양도가 배임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정량도 처벌해야만 된다. 이유가 이겁니다.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이 판례는 뭐 특별히 다시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